안녕하세요. 6시 메다육입니다. 짜잔. 오늘도 아이들 보러 왔어요. 네. 짠. 오늘은 안개가 좀 많이 낀 날이네요. 해가 들지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날씨가 많이 춥지는 않네요. 오늘 아이들 요렇게, 잘 지내고 있는 모습 또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는데요. 다육이 키우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다육이들은 한 개만 키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같이 키우고 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딱 꽂힌 아이들은 이게 한 개, 두 개에서 안 끝나고 정말 그 아이들이 질릴 때까지 정말 예쁜 모습을 많이 많이 볼 때까지 저는 막 여러 개를 사서 이렇게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같은 아이들이 두개 이상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저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한 개로는 안 되고 두개 이상 키워야 하는 다육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저는 오늘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아이들이 예쁘게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아, 밑에 층부터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페불즈 아이들이에요. 페불즈 삼총사. 요 아이들 다, 네, 군생으로 저는 페불즈를 3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색감이 굉장히 핑크하면서도 옥색이 좀 비치는 아이여가지고 굉장히 농장에서 봤을 때 너무 귀엽더라고요. 처음에 하나를 키우다가 이렇게 아이들이 좀 늘어났어요. 옥색만 이제 있었는데 요 아이들이 이렇게 또 핑크핑크하게 살짝 무리도 좀 드네요. 어떻게 또 자랐는지 햇빛을 많이 받는지 분갈이를 언제 했는지 그 시기에 따라서 아이들 색깔이 조금씩 다른 걸 느끼죠. 같은 다육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매력들이 다 다릅니다. 네, 페불지는 저는 이제 세 개를 키우고 있어요. 뒤에는 제가 이제 브레비폴리아는 요거는 이제 수영이 좀 예쁘지 않아서 제가 아주 예쁘게 잘 잡으려고 키워놓은 아이고요. 이 브레비폴리아가 예쁠 때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두 포트 사가지고 올 가을에 진짜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요 아이 제가 수영이 예쁘지 않아서 삽목해가지고 심어줬던 아이가 바로 이제 요 아이인데 나름 아주 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언성도 이렇게 네, 키운 거고요. 그리고 요 아보카도 크림인데요. 요 아보카도 크림도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다섯 포트 사가지고 네개 합식하고 하나는 또 예쁘게 또 자라고 있어요. 아보카도 크림도 제가 여러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블루엘프인데요. 요 아이가 사실 가격이 이렇게 비싼 아이가 아니잖아요. 가격이 비싼 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민 다육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굉장히 청색감이 많이 돌면서 이 입장 끝이 요렇게 빨개지는 아이거든요. 진짜 손톱 끝에다가 빨간색 매니큐어 칠해놓은 것 같죠, 정말. 요 아이는 이제 군생도 잘 되는 아이여서 저는 아직은 이렇게 좀 조그만한 아이 키우다가 요렇게 군생인 아이를 하나 이제 저는 더 들여놨는데요. 역시나 얼마나 내 자구를 또잘 내는지 지금 얼굴 세 개에다가 제가 봤을 때 이게 뒤쪽에 얼굴이 더 있었던 거, 아,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이렇게 아이가 얼굴이 하나가 더 이렇게 이쪽에서 나와서 요 아이는 지금 얼굴이 네 개가 있는 블루엘프예요. 굉장히 군생이 잘 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블루엘프 한번 키워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블루 서프라이즈도 저는 네, 두개 이상 키우고 있는 것 같고, 요 올팻도 처음에 색감이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네 포트 정도 사가지고, 네, 키웠던 아이고요. 아이고, 이거는 한쪽에 좀 같이 모아놔야겠네요. 요 아이시 그린이에요. 아이시 그린 금인데, 요 아이가요. 자, 제가 요 아이를 네 개를 사가지고 왔는데, 이쪽에 하나 있네요. 같이 좀 모아서 좀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아이시 그린 금인데 제가 요 아이는 4개가 있는데 하나가 어디로 갔지? 짠, 하나를, 여기 있네요. 찾았습니다. 여기저기 아이들 이렇게 옮겨놓으면, 짠, 아이고, 예뻐라. 그죠? 저는 요 아이시 그린 금인데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저 이제 네포트를 사가지고 와서, 요렇게 각자, 요렇게 하나씩 심어줬어요. 너무 예뻐요. 처음에는, 눈에 안 들어왔던 아이인데 자꾸 보다 보니까 이 아이가 눈에 이렇게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아이시 그린 금입니다. 아이시 그린 금이에요. 요 네 개 저는 이제 키우고 있고 요 후레뉴도 한 개만 사가지고 오기가 진짜 너무너무 예쁜 아이여서 요 후레뉴도 저는 이제 두 포트 자구를 또 엄청 잘 내는 아이예요, 여러분. 네, 자구 아주 잘 내고요. 요 티피도 세 포트 한꺼번에 제가 사가지고 여러 개 키우고 있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 위로 올라가면 이 아이는 피어리스인데요. 아이고, 너무 예쁘죠? 정말 장미꽃처럼 생겼어요. 피어리스. 요 피어리스를, 자, 요렇게 제가, 네, 요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아이고, 예쁘죠? 요 피어리스가 이게, 색감이 약간 옥색이 이렇게 좀 비추면서 이게 물이 들면 가장자리가 이렇게 살구빛으로 변하는 아이예요. 얼굴이 진짜 진짜 예쁩니다. 얼굴이 정말 예뻐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우, 너무 예쁘지 여러분. 네, 요 피어리스도 이렇게 예뻐가지고 제가 여러 개 이제 키우고 있는 아이고요. 옆으로 가보면 몽블랑입니다. 몽블랑. 꼭 프랑스에서 온 아이 이름 같아요. 몽블랑 한데요. 요 아이들은 이제 농장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아이여가지고 아직 이렇게 좀 저희 집에서 묵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너무 잘 자랐죠? 외두인데 꽤 얼굴이 굉장히 큰 아이고요. 여기는 이제, 군생으로 자라는 아이인데 확실히 조금 느낌이 다르죠. 네. 근데 이제 요 아이는 조금 작은 군생이긴 하지만 포트에서 좀 묵었던 아이여가지고 이렇게 입장이 보랏빛으로 물든 아이예요. 그래서 몽블랑을 보면 아, 이렇게 보랏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몽블랑도 저는 예뻐서 이렇게 두 개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메비나 좋아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요 메비나도 이렇게 예쁘게, 네,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원래 요거 하나 키우고 있었는데 요 작은 아이를 하나 더 드리게 되어서 두 개 키우고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요 베라하긴스 금은 너무 예뻐서, 네, 너무 매력적이어서 제가 중품으로 두 개를 한꺼번에 사가지고 왔던 아이예요. 너무 예뻐서 한 포트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벤바디스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네,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가는 아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좀 작은 아이, 요 아이는 네, 여기 있는 아이 이외에도 제가 처음으로 키웠던 벤바디스는 여기에 있네요. 요 벤바디스 하나를 사가지고 왔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예뻐서 벤바디스에 완전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요 하나를 좀 키우다가 저쪽에 있는 아이들을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이 사가지고 왔었죠. 그래서 합식도 하고 이렇게 또 예쁘게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웬만한 거는 다 여러 개를 키우고 있어서 그리고 네, 그렇죠. 요 멘도사는 저는 또 진짜 많이 키우고 있어요. 처음에 멘도사에 저는 완전 꽂혀가지고 이렇게 멘도사 그리고 이렇게 희성금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햇빛 잘 받아가지고 빨개진 거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죠, 여러분. 와, 너무너무 예쁘죠. 여기 이제 가을에 굉장히 예뻐지는 아이인데 이렇게 한겨울에도 햇빛 잘 받는 곳에서 이렇게 좀 선선하게 있으니까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네, 멘도사도 이렇게 좀 저는 많이 키우고 있고요. 네. 50영옥을 저는 아주아주 좋아한답니다. 50영옥에 처음에 이제 꽂혀가지고 50영옥도 진짜 진짜 제가
많이 샀던 아이인데 요 여러 개 샀다가 아직 분갈이를 못 해준 아이까지 이렇게 있어요. 신발에다가 세트로 심어줬다가 이렇게 남은 아이는 아직도 네, 심어주지 못한 아이가 있을 정도로 저는 50영옥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네. 리톱스도 저는 이제 리톱스를 더 키우고 싶어서 아직은 요 정도로 아이들 키우고 있는데 리톱스나 이 코노 아이들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어서 저는 조만간 이렇게 조금 리톱스에 좀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빌레 요 아이 농장에서 봤을 때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네 제가 심었어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진짜 빨갛게 물이 너무 잘 들었죠? 네. 오늘도 다육이 많이 많이 보면서 행복하시고요. 6시 내 고향 리포터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TV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유튜브 말고. 네. KBS 6시 내 고향 리포터입니다. 지금 화장이 풀 메이크업 아니어서 얼굴 안 보여드리려고요. 네, 방송으로만, 네, 많이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은 영상들 많이 많이 올려드리고, 행복한 영상 보내드리니까요. 알림 설정 꾹꾹, 네, 눌러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